여러분, 배워봅시다 관광일본어의 진행을 맡고 있는 한효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항에서나 혹은 여행 중에 접수나 수속을 하고 또 궁금한 점을 문의하기도 하고요. 연락처를 알려주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비단 여행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단어들과 표현들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럼 접수나 수속을 할 때 혹은 문의를 할 때 연락처를 가르쳐 줄 때 어떤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장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그럼 먼저 접수와 수속은 어디에서 하는지, 신청은 또 언제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受付や手続きは窓口でお願いします。 네, 접수랑 수속은 창구에서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受付や手続きは窓口でお願いします。 受付や手続きは窓口でお願いします 라는 문장인데요. 자, 이 문장 다소 길기도 하고 중요한 단어가 세 개나 나왔어요. 우선 접수이죠. 受付。 자, 그 다음 수속입니다. 대츠즈키. 대츠즈키. 이 두 단어 알아두셨다가 접수는 어디예요? 수속은 어디예요? 라고. 어디에서 하는지 장소 물어보실 때. 受付はどこですか? 대츠즈키はどこですか? 라고 여러분들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창구에서 부탁합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마도구치. 마도구치. 창구이죠? 마도구치でお願いします. 마도구치でお願いします. 창구에서 부탁합니다. 라는 표현. 알아두신다면 접수나 수속, 창구에서 하라고 할 때 이 표현 사용하시면 되겠죠? 접수랑 수속은 창구에서 부탁합니다. 다소 긴 문장입니다. 受付や手続きは窓口でお願いします.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受付や手続きは窓口でお願いします. 申し込みはいつまでですか? 자, 이번에는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신청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때는요. 오모시코미와이츠마데데스카? 오모시코미와이츠마데데스카? 라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표현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이죠. 모시코미. 모시코미 라고 하셔도 되고 접두사 오를 붙여서 오모시코미. 오모시코미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언제까지? 이츠마데. 이츠마데 라고 해서 이츠 언제에다가 까지에 해당되는 마데를 붙였어요. 언제까지? 이츠마데. 이츠마데 언제까지입니까? 이츠마데 데스까? 이츠마데 데스까? 어떤 기한이나 기간을 물어보실 때 표현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입니까? 오모시코미와이츠마데데스까? 오모시코미와이츠마데데스까? 여러분도 신청 기간 확인하실 때 이 표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모시코미와이츠마데데스까? 자, 이번에는 문의를 메일로 하는 경우 그리고 연락처를 적어달라고 하는 경우 어떤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お問い合わせはメールでもできます. 네, 예전에는 우리가 유선상으로 전화로 문의를 많이 했지만 요즘은 메일을 굉장히 많이 쓰시다 보니까 메일로 문의를 하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의는 메일로도 가능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토이아와세와메일데모데키마스. 오토이아와세와메일데모데키마스 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오토이아와세. 오토이아와세. 이 문의라는 단어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문의처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지 않나요? 오토이아와세.
어토이아와세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한자 보셨다가 홈페이지 들어갔어요. 어토이아와세라고 적혀져 있으면 아 이게 문의처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메일로도 메일데모 메일데모 가능합니다. 데키마스 데키마스. 자 그래서 메일로도 가능합니다. 메일데모 데키마스. 메일로도 가능합니까? 메일데모 데키마스까? 활용해 보셔도 좋겠죠. 자 문의는 메일로도 가능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안내하실 때 오토에야와세와 메일데모 데키마스 라고 표현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토에야와세와 메일데모 데키마스. 連絡先を必ず書いてください. 네, 우리가 예약을 하거나 수속을 할 때 혹은 뭔가 신청을 할 때 연락처 꼭 기입하잖아요. 자, 그럼 상대방에게 연락처는 꼭 기입해 주십시오 라고 당부를 드릴 수도 있을 텐데요. 연락처를 꼭 기입해 주십시오 라는 표현은요. 連絡先を必ず書いてください. 連絡先を必ず書いてください 라고 여러분들 표현하시면 됩니다. 우선 연락처죠. 연락처가 아니라 한자를 보시면 연락 뒤에 선자, 앞선자를 예, 적어놨습니다. 사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연락처는 렌나크사키, 렌나크사키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반드시 꼭이라고 할 때 카나라즈, 카나라즈라는 부사를 쓰게 되고요. 적어주세요, 기입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카이테 그다사이, 카이테 그다사이 라고 하니까 연락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라는 표현. 連絡先を 書いて ください라고 하셔도 되고 강조하실 때 연락처를 꼭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꼭 반드시에 해당되는 카나라즈를 네, 넣어서요. 連絡先を 必ず 書いて ください. 連絡先を 必ず 書いて ください라고 여러분들 부탁하시면 되겠죠? 連絡先を 必ず 書いて ください. 受付や手続きは窓口でお願いします. 受付や手続きは窓口でお願いします. お申し込みはいつまでですか? お申し込みはいつまでですか? 問い合わせはメールでもできます. お問い合わせはメールでもできます。連絡先を必ず書いてください。連絡先を必ず書いてください。 네, 오늘은 접수와 수속을 할 때 혹은 신청을 할 때 또는 문의, 연락처와 같은 아주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았는데요. 사실 문의 오토이아와세라든지 연락처, 렌나크사키와 같은 단어는 여행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빈번히 사용이 되는 단어잖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도 한번 유용하게 사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타시타!